그림에도 향을 입히고 이런 작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음악에 향을 입혀보고 싶어요. 아,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네. 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거 패스! TV 화면엔 종이가 띄어놀고 종이 위에 의정활동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여진다.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시각장애인 조향사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이라고 듣고 왔는데 혹시 직접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이 공간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조향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면 시각장애인 조향사분들이 컨설팅 해주시는 퍼스널 향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시각장애인 조향사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히 조향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조향사 세 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향만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향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향기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 심리적인 뭐 상담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네. 힐링의 영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각장애인 조향사분들이 심리상담사 자격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도 물론 많이 힘들기시긴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닫혀있거든요. 선택지가 많이 있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용기 있고 또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시력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향사가 된 이후에 오히려 시각장애인 분들이 시각 대신에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을 하니까 이런 감각들을 발휘를 해서 오히려 조향 분야에서 좋은 조향사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만드신 기업이 처음 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도전하시는 직업 중에 하나고 네. 또 대표님 또한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기업을 만드시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혹시 이제 이 조금 더 좀 앞서 나간다면 혹시 네. 바라시는 점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시각장애인 조향사분들 개별 브랜딩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무대로 더 나아가고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 조향사분들을 팔로우하는 이런 팬층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비장애인, 장애인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공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조향사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여기서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품 개발도 하고 조향 작업도 하고 이제 뭐 고객님들 모시면 향수 만드는 체험 같은 거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조향을 시각장애인으로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려운 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조향 자체가 좀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작업을 할 때 제가 뭐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는 이제 미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죠.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향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또 시각장애인 조향사를 접할 일이 보통 잘 없으시니까 네,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오늘 저도 체험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은 네. 했는데 체험해보면서 그런 대표님의 바람과 또 여기서 일하시는 시각장애인 조향사 선생님들의 바람을 네. 이렇게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초상화 향수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저희 초상화 향수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초상화는 물감을 이용해서 저희의 외면을 그려내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초상화 향수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물감이 아닌 향료를 이용해서 그려나가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식하면 좀 저는 바다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한 향? 좀 쉴 수 있는 그런 향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 씨솔트 시노키 향료에도 점자가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그 아까 전에 바이알이 있어요. 작은 안병이 거기에 방울수대로 한번 넣어보실 건데 40방울을 맞춰서 그 지금 적으신 포뮬러대로 넣어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향수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조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희망을 담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 조향사분과 또 우리 대표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국회에서 이런 장애인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